보수적이다라고 해서 인권과 개인의 기본권에 대해서 소원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인간으로서의 전원과 가치 그리고 고문 금지 그리고 영장주의 이게 언제 때 헌법에 들어온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5차 개헌 때입니다. 예. 보수주의 정부에 있었을 때 대한민국 기본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들어왔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후보자님 평소 결정내로 자주 접하던 이름을 직접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일단 후보자님 특히 개인의 기본권과 소수인권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매우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단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기 오늘 아침 기사를 한번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신앙을 근거로 해서 진술을 판단하고 재판을 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후보장님, 자유심증주의가 뭡니까? 어떤 증거가 증명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채택할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겠다 이런 것이죠. 자유심증주의 반대가 뭡니까? 증거법정주의죠. 증거법정주의는 재판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증거에 의해한다 이런 겁니다. 증거법정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명률입니다. 그리고 초기 사회주의 형사소송법이 증거법정주의를 택했죠. 대명률 같은 경우는요. 범죄를 저지른 자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신장으로 고신해야 한다. 즉 고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증거법정주의는 바로 고문하고 규문주의로 연결되게 되어 있고 증거법정주의는 절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신앙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고 있고 이건 결국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안전 그리고 대중의 법감정을 이유로 전체주의적인 그 반동 흐름이 지금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을 하시고 반드시 지켜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수적이다라고 해서 인권과 개인의 기본권에 대해서 소원할 것이다 라는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인간으로서의 전원과 가치 그리고 고문 금지 그리고 영장주의 이게 언제 때 헌법에 들어온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5차 개헌 때입니다. 예. 보수주의 정부에 있었을 때 대한민국 기본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들어왔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고지 거부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중에 고지 거부한 분들이 105명입니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박범계 장관께서는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본 질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판소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학상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법률에 다른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성을 확인하고 권리를 구제해 줄 것을 청구하는 특수한 구제 절차라고 하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68조 제1항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재판은 제외하는 게 그렇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이거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 경위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1987년도에 이른바 민주화운동이 성공을 하고 나서 헌법재판소를 설치를 하자라고 국민들이 전부 합의를 합니다. 여야 간의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1987년 7월 21일 날 소위를 만들었습니다. 21일 날 소위 만들고 22일 날 이 소위 대안이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 야 3당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날 밤에 갑자기 이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이 경위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당연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속기록도 없고 소위에서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이 구절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내다바이 당했다. 국민들이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를 눈뜨고 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 그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사심제가 될 것이다.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이 침해된다. 또 법률관계가 조속하게 확장되지 않는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대법원하고 헌재 간에 싸우게 되겠죠. 갈등이 많아지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있다고 해서 이게 사심제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독일이나 뭐 스페인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 있는 데 경우는 대부분 슬로베니아 빼고는 재판소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그 연방헌재가 일종의 최고심으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역시 사심제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법률 관계가 조속하게 확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건 법원의 재판 지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좀 원칙으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권력의 작용 부작용으로 침해를 입었다 했을 때 공권력은 크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나뉩니다. 입법권은 뭐 당연히 알다시피 국회 법률이겠죠. 이건 위헌 법률 심판을 하면 되는 거고 행정권은 행정 처분에 대해서 아니면 행정 그 행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하면 되는데 사법권은 당연히 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 과정이나 결과나 절차로 기본권 침해가 입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 이제 7분이어서 거의 끝나가게 됩니다만은 일단 오후에 다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후보자님께서 지금 재판 소원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제가 서면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헌법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에서 논의를 하시고 해서 그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역시 재판소원의 경우에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